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퍼포먼스를 준비하던 활동가 한 명이 불법 집회란 이유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인간을 자본사회의 이윤을 위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겨울은 가혹한 계절입니다.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두렵기만 한 겨울나기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3일은 장애인의 인권과 평등한 삶을 위해 유엔이 정한 21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함께 사는 사회를 외치는 장애인들의 외침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이날 광화문 광장에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첫 소식 최지희 기자입니다. 제21회 세계 장애인의 날인 지난 3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장애포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투쟁과 함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나쁘잖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장애인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불타 죽었습니다. 파주어린 남매, 지원이가 불타 죽었습니다. 장애 등급 순서 떨어져서 수업권 탈락할까봐 또 지원수가 명령하러 죽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부,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체안입니다. 그렇게 각각 찢어진 각 급여의 산정 기준과 그리고 보장 수준을 각 부처의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최저생계비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도 예산 따라 입맛 따라 집에 멋대로 정하던 인간들이 장애계 단체는 투쟁과 선포식을 마친 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 움직였으나 경찰 측은 불법 집회라며 사다리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활동가 한 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나쁘잖아 선포식에는 각계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내년 1월 2일까지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위한 노숙 농성이 어느덧 500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는 듯한데요. 투쟁 대회와 함께 열린 장애계의 기자회견 현장에 배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 지하보도에서 노숙 농성을 한 지 어느덧 500여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장애계에 약속했던 여러 공약들이 공약 축소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제21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등 장애계에 대한 공약 원안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민주화운동가로 알려진 통일문제연구소 백기환 소장이 동참해 장애인의 요구는 인간사회의 요구이며 정부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요구다 이 말이야. 인간사회 요구.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서워버리고 있어.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자 계급 정당 추진이 이성대 대표가 나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을 자본의 이윤 대상으로 보느냐, 인간의 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진정한 존엄한 존재로 보느냐 하는 그런 시각의 차이는 사회 소외계층 현실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지만 틀에 맞춘 정책으로 장애인들은 점점 소외되고 있는 현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기억하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장애인 인권 증진과 차별 금지에 앞장서온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3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에 정유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회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를 가리는 한국장애인 인권상. 2013년 올해의 얼굴들이 선정됐습니다. 한국장애인 인권상은 UN의 장애인 권리선언과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헌장의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처음 제정됐으며 올해에는 여성 시각장애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와 장애인들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치안 시책을 추진한 대전지방경찰청 등 모두 5개 팀의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장애인들은 항상 모든 것에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모든 일에서.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그리고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 대전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헌장이 제정된 지 올해로 15년. 숨은 곳에서 묵묵히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제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한편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2013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목소리가 하나 돼 어우러지는 무대 느껴보시죠. 박고은 아나운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21회 세계 장애인의 날인 지난 12월 3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예술의 전당에서 한마음으로 하나가 돼 부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어집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날 가끔 작은 실수를 보이기도 하지만 감동을 전하는 합창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는 발달 지체장애인으로 구성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합창단 16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자기 고장의 홍보대사 역할을 아주 대단히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그런 뜻깊은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정곡 한 곡과 자유곡 한 곡씩을 선보인 합창단들은 편곡은 물론 소품까지 활용하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가져다준 합창은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요, 아주 기분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 생활의 한 축으로 삼고 이것만 바라보고 이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합창 연습하는 날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실수한 거죠. 인류 공동의 언어 음악, 장애와 비장애의 벽이 무의미함을 알리는 합창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장애인의 발걸음에 동행하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응시 자격 요건과 자격 검정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장애 유형에 따른 운동 방법 등의 지식을 갖추고 자격 종목에 대해 장애인 선수들의 운동 경기 활동이나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것으로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2급은 만 18세 이상으로 누구나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수료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자로 장애인 선수나 지도자, 장애인 스포츠와 동일한 종목에서 비장애인 선수 또는 지도자 경력이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공수도, 골볼, 레슬링 등 34개 종목이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해 연 1회 시행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한파에 취약한 심혈관 질환자나 고혈압, 독거노인 등의 건강을 위해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약 440여 개소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저체온증, 동상 환자의 응급진료 사례를 파악해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특히 심혈관 질환자, 독거노인, 영유아, 노숙인 등은 실내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호흡기 질환 환자는 외출 시 차가운 공기로부터 폐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나 머플러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한 증상이 있으면 실내에 들어가 안정을 취하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진료받을 것을 보건당국은 권고했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3일 2013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기업과 예술단체가 1년 이상의 단위로 결연을 맺어 기업의 창조적인 문화 경영과 예술단체의 안정된 창작 활동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124개 커플이 결연을 맺었으며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3억 원 늘어난 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는 뜨거운 물과 따뜻한 방을 찾게 되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마저도 사치인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다가오는 추위가 걱정인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오래된 건물 안에 비좁은 쪽방에는 군데군데 테이프와 장판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문이 썩어가지고 아마 부서지니까 여기를 아마 이런 그냥 그 장판으로 이렇게 지금 막아놓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갖고 바람이 이렇게 송송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겨울이 되면 벽에 있는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방. 바닥이라도 따뜻해야 할 텐데 난방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심야전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밤 11시 돼야 들어오고 아침 8시, 6시면 꺼지고 그럼 낮에는 안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이제 낮에도 이불 깔아놔야 온기가 있고. 추운 방도 문제지만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같은 층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세면장의 수도는 달랑 하나뿐. 세면장 어디에도 따뜻한 물을 공급해주는 수도꼭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씻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쪽방촌 사람들. 따뜻한 물 같은 것이 전혀 나오지를 않으니까 여기는 그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목욕을 한다든지 목욕 같은 아예 뭐 생각해도 못하고 머리 감는 거라든지 빨래 이런 것 같은 것을 전혀 못하고 있죠. 쪽방 근처의 단칸방은 사정이 좀 다를까요? 이곳은 보일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난방비 부담 때문에 보일러를 켤 수 없어 열악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도 두꺼운 잠바를 입고 전기장판과 이불로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10월 19일에 이사 왔어요. 그런데 안 늦어요. 10분이 안 늦어. 미지근하면 얼른 꺼버려요. 그럼 방에 여기 곰팡이 말도만 아예 11월 달에 돈 2천 원 나왔더라고. 그러나 줬어요. 보일러가 있어서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으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보일러 대신 방 안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물을 데워 추위를 달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 가스레인지 데워가지고 지금 설거지 닦고 뜨니까 아우 그런 애가 아까웠어요. 우리 아저씨보고 여보 우리 밥 먹고 꼬꼬라도 죽자. 차라리 죽는 게 편해. 이 사람 뭐예요? 안 그래요? 이 아파하고 사람 뭐였다고. 돈이 10원도 없고. 아우, 나 못 살겠어, 진짜. 겨울을 나려면 따뜻한 방과 따뜻한 물이 필수지만 이마저도 사치인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 쪽방에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보증금이 없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이라는 돈으로 어쨌든 월세를 내고 그리고 나서 한 20만 원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시는데 보통 거기에서 추가돼서 5만 원, 8만 원 이렇게 한 달에 더 나가게 되면 그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이미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쪽방촌 사람들은 겨울을 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으려면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할까요? 다음 주 복지신문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우체국 집배원들이 지자체와 손잡고 복지사각지대를 살피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한종근 기자입니다. 안전행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농촌지역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업무 협약으로 각 지자체와 우체국은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을 실시하여 복지 인력의 손길이 닿지 않은 취약계층 돌봄이 역할을 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집배원을 통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한겨울 난방 상태와 건강 이상 징후를 이들로 하여금 사전에 확인한 후 보고하면 시군에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집배원이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하신 서류는 우체국을 통해서 빨간 자전거가 민원인의 집으로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집배원들은 분류를 끝내면 우편과 등기 200여 개를 싣고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들 빨간 자전거맨들은 때로는 노인들의 말동무와 손발이 되어 사회복지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들이 배달할 업무도 바쁘다마는 그 돕고 노인들 그 아픈 사람들을 바로바로 그 방시청에 보고하고. 전국에는 1만 6천여 명의 집배원이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취약한 사회복지와 안전망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복지TV 뉴스 한종훈입니다. 이웃의 정이 그리운 계절이죠. 우리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다양한 나눔 활동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얼마 전 특별한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류만옥 기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관이 협력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오늘 사랑의 김장을 담기 위해 인기 탤런트 이정섭 씨가 봉사원들에게 맛있는 김장 담그는 방법을 설명해 환호와 함께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 개그맨 박세민 씨는 사위를 보면서 김장 봉사원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즐거운 마음으로 김장을 담아 생활이 어려운 백쉬운 곳에서 이미 김치를 신청한 가정을 찾아 전달했습니다. 네, 아유, 무척 행복하게 김장들을 하고 계시네요. 김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행사에 저도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아요. 특히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주관한 이날 사랑김장 나눔 행사에 전희재 전 본부장과 양기대 광명시장이 참석해 봉사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올 겨울에도 어렵고 힘든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우리 경륜본부에서 좋은 행사 마련해서 고맙습니다. 이날 담은 김치는 광명시 5개 복지관 봉사자들과 광명 스피덤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6,500kg을 담아 독거노인과 김장을 하지 못한 가정에 전달해 훈훈한 겨울이 되도록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만옥입니다.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완도산 해조류를 서울시 학교 식탁에 올리는 한편 안전성 확보 방안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앞두고 완도산 해조류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완도산 해조류는 서울 지역 300여 개 학교 급식에 공급되면서 새로운 판매망 구축은 물론 어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균 검사, 기타 여러 가지 중금속 검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최신 해썹 시설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은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지난 6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방사능 검사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유통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600개 학교에 공급이 될 겁니다. 특히 이 장애우들 편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주요 전시관의 턱을 전부 없애고요. 휠체어 등을 많이 준비해서 아주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상태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완도군은 43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 4월 열리는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서울시가 시내 1160여 곳의 보도턱 높이를 유모차나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1cm 이하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약 5km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제각각 설치된 나머지 보도턱의 높이를 1cm 이하로 낮추는 한편 점자블록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10cm가 넘는 보도턱이 아직 많이 있다며 교통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장애 없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계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임 조직위원회가 강원도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제4회 동사모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것으로 전국 동사모 회원과 도내 다문화 가족 1,4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기관과 단체장, 시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경북 성주군에서 우리 주변 이웃에게 따스한 사랑을 전하기 위한 2013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성주군 새마을회는 지난 2일 성주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성주군 새마을 부녀회원과 지도자 200여 명이 참여해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읍면 부녀회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로 2,5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관내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새마을 부녀회 관계자는 해마다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이를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제봉사클럽 연합체인 국제로타리 지역 회원들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달 30일 국제로타리 3610지구 제2지역의 회원 100여 명은 지역복지시설과 불우이웃 15가구에 직접 담근 사랑의 김치와 연탄 15,000장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국제로타리는 회원들의 성금을 거둬 올해로 7년째 사랑의 김치 담그기와 연탄 배달, 집수리 등 이웃사랑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보편적 복지 확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만큼 장관의 소신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